전반적인 시장 상황 전문가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간밤에는 일단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인텔, 엔비디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그 대형주들이 그리고 이제 또 그쪽 소프트주를 이끌어가는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S&P 지수에서는 일단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부문은 전 종목 하락했고 특히 나스닥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수에 비해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와 경기 순환주가 일단 대폭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를 제외한 전 분야는 지금 이제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 현 시점은 고점이라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고 이로 인해서 잠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약세가 보여서 우리나라에도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나와 있던 모든 그 반도체 부분들은 전부 다 비메모리,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시스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라 그러죠. 시스템 반도체 쪽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형성이 돼 있어서 국내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주 가운데서 일단 상승 여력이 남은 그런 더 평가된 종목이 있으면은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것들도 한번 잡아서 일단은 다 단기적으로 잠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재무부가 또 거기에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정책 허브를 조직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가면서 이런 움직임들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일단 ESG 지수가 높은 이런 주식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주요 경제 매체들에서는 이런 ESG 지수들을 발표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그 부합되는 종목들 특히 이제 환경에 어느 정도 좀 높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특히 블룸버그라든가 다른 기사들을 보면 올해가 특히나 그 해안가라든가 아니면 다른 도시 지역들이 아주 뜨거운 그런 여름이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상태에서면은 시즌이면은 아마 계절주를 좀 주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미국 코카콜라라든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품 업체들이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제품 가격을 인상이 지금 줄을 잇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2분기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농축산물 가격들이 줄줄이 상승하고 특히 이제 설탕이라든가 혹은 뭐 에탄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가 지금 현재 복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식품주 쪽으로도 어느 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